안녕하세요. 오늘은 TV 모니터 조절 거치대 스탠드를 소개해 볼게요. LG 루멘TV랑 삼성 모니터 TV에 각도 높이 조절을 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설명서를 보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답니다. 바퀴랑 이런 다양한 구성품이 있는데요. 타사의 제품과 비교를 한다면 화분 받침대 위에 원형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작으면서 다른 브랜드보다 디자인도 정말 예뻤습니다. 각도 조절 거치대는 많지만 이 제품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제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스탠바이룸 NTV 거치대 한번 지금 설치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캠핑을 가서 친구랑 영화를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블 스탠리 LG 루멘 TV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영상이고 제가 지금 조립을 해볼게요. 타사 제품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놓으셨던데 이유를 알것 같아요. 우선 공간을 최소화해서 활용할 때 최대화해서 쓰기 좋고, 3텐바이미 삼성 스마트 TV 모니터 M5와 M7에 삼성 LG 중소기업 TV 27인치나 30인치에 호환도 가능해서 각도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게 설치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부담 없이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스탠바이미 루멘 TV 구형이나 신형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원형 베이스로 거치대로 일체형으로 또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설치는 이렇게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구성품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나사를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이날은 제가 이게 영화를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선 너무 근사합니다. 타사의 제품보다는 확실히 무서운 마블스 무빙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제가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서움이라서 이렇게 이동이 편안하고, 기존의 타사 제품과는 비교를 해서 디자인도 일체형이라서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LG 루멘 TV 27인치로 하이트를 구매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친구도 너무 좋아하네요. 실제로 호환이 가능한 모델들이 많은데 제가 제품을 링크를 해둘 테니까 보시고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캠핑장에 가지고 가서 봤는데 조립도 어렵지 않고 럭셔리하게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춤형 브라켓으로 각도 조절도 되고 모니터가 무게가 있는 편인데도 잘 고정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 진작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았고 이동이 자유로운 마블스 무빙 힐로 자유롭게 이동시켜서 보실 수 있고 상하 좌우 각도 조절 360도 화면 해설 조절까지 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편안하게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공간을 다르게 다른 공간에서 보실 수 있고 일체형 기술로 안정감으로 원형 베이스로 매립된 마블스 힐 장착으로 안정하게 자유자재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매끄러운 스티어링 이중 볼 베어링 힐이 장착돼서 이용을 해보시면 확실히 좋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자유자재로 원하는 높이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이번에 TV 각도 높이 조절 거치대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은 제품의 리뷰를 남깁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도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 같이 3템 마블스 3템 바이미 스탠다드 제품 더 보고 가실게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